국심 전재에서 드러난 의혹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치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각종 비방 폭로전이 극한까지 치닫는다. 다급한 당권 주자들이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의혹들은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다.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규명되어야 하고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여론조성팀, 사천, 김경일 금융감독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는 근거를 대라며 맞받았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석열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한 후보의 법무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 사건을 공개했다. 참여연대 비방자료와 함께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이라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가 당시 한 장관과 어떤 사이인지 실제 보고가 됐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현직 장관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 제기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 1월 23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는 댓글팀에 대한 언급이 있다. 김 여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댓글팀이 있으나 비방한 적은 없다는 건지 댓글팀 자체가 없다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분명하다. 여론 공작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 사항이므로 규명되어야 한다. 현재 문자 유출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한다. 한 후보는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이유로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다른 후보들을 향해선 영부인이 당무를 물으면 답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개된 문자 외에도 여러 차례 문자가 오갔음을 짐작하게 하고 당시 국정농단을 우려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둘 사이 오간 문자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농단, 당무개입 의구심을 갖게 하고선 이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여러 사항들 중에는 규명되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 하나둘이 아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 끝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제 다 잊고 똘똘 뭉치자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제대로 밝혀야 한다.